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디입니다. 자, 이번에는 빈민강 내부 오브젝트 및 명칭 가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좀 속도가 빠른 네, 카베이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 포장실부터 네, 2층, 1층 순서대로 모두 한번 싹 다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민가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하게 요트 운하맵처럼 네, 운하맵처럼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색깔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빨간색 그리고 노란색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위치한 곳은 노란색 건물 맨 위층에 있는 포장실이고요. 포장실에는 이렇게 하얀색 마약에 담겨진 상자라던가 이렇게 보입니다. 흔하게 뭐 여기는 포장실 트랩도어, 여기는 뭐 포장실 입구, 포장실 창문, 그리고 포장실에 이렇게 CCTV가 하나 존재합니다. 여기는 포장실 계단 또는 노란색 계단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여기가 2층, 그리고 밑에 가시면은 여기가 이쪽으로 가시면 1층입니다. 여기는 마약 제조실, 그리고 여기는 마약 재배실에 트랩도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네, 축구장 아파트, 이게 아파트라고 불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사무실, 그리고 아파트 침실, 그리고 여기는 아파트 입구가 될 것 같네요. 아파트 사무실 입구, 아파트 사무실에 트랩도어 있고요. 아파트 침실에도 창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은 여기가 바로 네, 레드 계단입니다. 레드 계단, 여기는 3층인데 그러니까 이쪽도 3층이라고 구분을 두고요. 여기가 2층, 2층에 이렇게 CCTV가 하나 존재하고, 그리고 2층 위쪽에 아이들 방에 트랩도어가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는 침실입니다. 소파가 있는, 그냥 소파실 또는 뭐 영상실이라던가 빔 프로젝트 있는 데라던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레드 계단, 중앙 계단 또는 빨간색 계단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색깔로 구분을 하시는 게 되게 편합니다. 네, 색깔은 바로 눈에 보이는 색깔이기 때문에 네, 처음 브리핑을 하실 때에도, 그러니까 처음 브리핑을 받는 사람한테도 네, 되게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여기가 그냥 뭐 국기 있는 국기방? 뭐 국기방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브라질 국기가 많죠. 네,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는 아주머니 아파트인데 그냥 아주머니, 여기는 딱히 뭐라고 특정 잡아서 그러니까 꼬집어가지고 할 수 있는 만한 곳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뭐 빨간색 1층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빨간색 1층인데 빨간색 1층에서도 여기는 뭐 소파 뒤, 그리고 여기는 뭐 TV 뒤, 아니면은 뭐 주방 쪽에 저기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전등 뒤에 그리고 여기는 뭐 이렇게 있으니까 여긴 뭐 CCTV 근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여긴 CCTV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이쪽쯤에 골목 스펀지점이고, 그리고 이쪽 위가 옥상 스펀지점, 그리고 제가 지금 바라보는 곳이 이쪽에서 그 학교 시장 스펀지점 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여기는 테마가 좀 다르죠. 파란색인데 그러니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색깔을 구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브리핑할 때도 되게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가 빨간색이었다면은 여기는 파란색 폭주족입니다. 여기는 폭주족 침실, 여기는 차고, 여기는 무기고, 여기는 아파트, 그리고 여기는 주방 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주방과 아파트의 구분은 없는데 네, 통틀어서 아파트라고 불리는데, 여기를 주방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메인, 여기가 침실, 여기가 차고,
여기가 무기고입니다. 무기고에 금고가 따로 있어요. 금고가 따로 있으니까 금고라고 불리셔야 할 것 같고, 여기가 노란색 1층 세탁실입니다. 세탁실에 CCTV가 하나 있고요. 이쪽에서 이쪽이 옥상이고 이쪽이 골목, 아 이쪽이 시장인가요? 네, 이쪽이 옥상, 네, 세탁실, 노란색 계단, 네, 이런 식으로 빈민가의 맵을 전부 다 알려드렸는데, 빈민가의 맵은 되게 특이하게, 그러니까 한 건물을 노란색, 여긴 초록색, 그러니까 이렇게를 노란색, 여기 1층만 파란색, 여기 1층만 파란색, 그리고 여기를 여기는 빨간색인데, 빨간색도 여기 층만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위를 초록색, 이렇게 색깔로 구분을 하시고, 그러니까 색깔 플러스 거기 위치에 있는 사물들을 이용하셔가지고, 네, 명칭을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뭐 재배실이라고 하지 말고 노란색 데스크 뒤에, 노란색 데스크 뒤에, 뭐 노란색 수풀 뒤에, 뭐 노란색 창문 쪽에 한 명, 그러니까 2층 노란색 창문 쪽에 한 명,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여기는 마약 제조실 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또는 뭐 UI 하단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2층 축구장 아파트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뭐 노스 웨스트 사우스 이렇게도 보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브리핑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명칭 및 오브젝트 가이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